요즘 밴드가 떠오르고 있잖아요. 맞아요. 선배로서 후배님들 보면 흐뭇하시겠어요. 뭔가 함께 콜라보해보고 싶은 후배 밴드분들이 계신가요? 아 이거는 저희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. 제가 DJ 했을 때도 그렇지만 그때 같이 함께 했던 친구들이 잔나비 그리고 데이식스 뭐 등등등 있었어요. 그러니까. 근데 그 친구들이 정말 지금은 너무나도 잘 되고 있고 히트곡도 많아지고 그래요. 최근에 우연치 않게 또 공연할 때 만나면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니까. 너무 이뻐 보이기도 하고 일본의 친한 밴드들을 보면 서로들 친하면 같이 공연도 콜라보하고 하거든요. 우와. 그래서 그러한 느낌의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한국의 밴드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페스티벌을 하고 싶어요. 아! 근데 그거를 아니라 다를까 이제 도현이 형님께서 이런 거를 막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저희한테 홍기야 너네가 해야 돼. 이제는 너희가 모아야 돼. 아, 너네에게 이제 넘겨줄게. 네.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더 한국에서 더 당당하게 페스티벌도 돌아다니면서 좀 인지도를 쌓고 아, 너무 좋겠다. 언젠가 저희가 한번 모아보겠습니다. 진짜 한번 모아줘요. 네. 아니 그래서 콜라보 해보고 싶은 후배 밴드 뭐 재진 씨 생각나신 분들 있어요? 너무 많겠지만 저는 근데 최근에 저희 회사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보고 많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쵸. 관계가 없지만 해보고 싶은 친구들 뭐 루시나 엄청 잘 치더라고 베이스를 깜짝 놀랐어요. 너무 잘 쳐가지고 잘하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좀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그에 루시. 반해서 우린 또 다른 걸 갖고 있다 보여줄 수 있다 보여줄 수 자신이 있다 해서 같이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진짜 밴드 루시 후배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네요.